인 교미 방송 많이 구독해주세요. 됐어, 그만해. 됐어, 이제 내 방송 할 거야. 전화 오네요. 여러분 지금 퇴근하고 계시죠? 지금 JD 특파원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36분 교통방송 JD입니다. 네, 지금 어디쯤에 계시나요? 지금 여기 앞에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어디쯤에 정체가 심하신 거죠? 여기 앞에 절대 감속이라고 써 있네요. 어디가요? 도대체 어디가 밀리는 거죠? 이거 어디죠? 최정환 리포터 받아주세요. 최정환 리포터. 네, 여기가 지금 지리산 노구단에서 한라산 저기 위도 한 36. 쪽으로 가는데 아니 저 새끼 왜 차를 저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야이 새끼 300 새끼야! 지금 지리산 노구단에서 한라산으로 가는 300고도쯤에 차가 밀린다는 말씀이시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게 버퍼링이 좀 심한가 봐요. 정한 리포터, 여보세요? 야 이 새끼들아. 네, 말씀하십시오. 예예. 아, 그럼 거기가 많이 정체가 됐네요. 누가 차를 그렇게 세워놔서 차가 지금 밀려갖고 지금 방송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8423 택시 거짓말. 아니 저 새끼는 뭐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뭐 차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요금소, 여기 무슨 요금소죠? 여기가 지리산군에서 그러니까는 그 한라 지리산에서 한라산 어디죠? 위도 한 36. 좋습니다. 지금 매우 정체가 심하고요. 좋습니까? 앞에는 8423 택시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모범 택시입니까? 개인 택시입니까? 개인이라고 써있네요. 이 개인. 이런 개인 택시 새끼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리산 노구단에서 한라산 그러니까는 위도 한 36도 부근 쪽에서 잠시 계산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요금소를 드리는데. 네. 네, 좋습니까? 500원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36분 교통방송 JD 최정환의 더보카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